오래전에 미국에 어느 부유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데리고 보라파와 성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가 파손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에 빠져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세 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슬픔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그 큰 슬픔 중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는 부모가 없어서 바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내 딸들을 잃었다고 그저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나는 딸들을 잃었지만 대신 다른 사람의 아들, 딸들을 돌보아 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사제 전부를 들여서 아메리칸 캐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원과 타가소를 씌웠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르간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고통이나 슬픔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그 부분에 헌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신 눈물을 거두어라 라고 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일생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일곱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하나의 창녀 출신이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귀신은 아주 음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에 들린 자들은 대체적으로 음란한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귀신에 들려서 이성을 저당 잡히고 살아가야 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지식인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붙잡혀서 이성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감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을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여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요한나는 남편이 헤롯의 헤롯 왕의 청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왕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수준이 낮은 여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지위의 여인입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의 요소고 존경의 요소고 파워의 매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앙사람다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습을 타파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함께 무리지어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스폰서가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용서받은 죄인, 나도 남편이 재무장관이지만 나 역시 주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보편적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 프랜시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된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 한인교회 교회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벽을 허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저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스폰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에 다니셨습니다. 전혀 돈주머니를 준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주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알았던 이 여인들은 여전대 회원들 아니겠어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도와드렸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낌없이 저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물질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놓고 가야 될, 다만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물질관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해. 우리가 주님 뭔가 사랑해야 나를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런 일은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인 21세기는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 일을 돌봐준다면 내가 만불 주겠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남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을 사단이 한다면 물질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배반하면 내가 100만불 주겠습니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겁니다. 물질이 그렇게도 파워풀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물질이 파워풀한 매체가 되지만은 그래도 난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이영민이가 있었는데 한국의 최고의 반주자녀예요. 성신여대 교수인가 뭐 무슨 서울여대 교수인가. 그 친구는 신앙생 우리 교회 반주자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막 길을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그런 부분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학교 운이 없어서 산타 칠자 들어가지 못했어요.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산다채짤 디렉터를 찾아가서 이 사람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거든 한번 해보라고. 보니까 실력이 탁월하니까 그냥 졸업장 줬어요. 한국에서 그 다음 축에 나왔는데 서울대 박현재 교수가 자기 교회, 자기 학교 이렇게 반주를 시키고 거기서 그 사람의 실력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서울여대에서 교수로 픽업을 해갔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혼자 아직 장가는 못 갔는데 강남에 집을 샀다고 올렸더라고요. 한 달에 반주가 한 500만 원 이상 받는다는데 보통 내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오는 거 보니까 보통 몇 번씩을 하더라고요. 뭐 교수 월급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하는 리스폰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표현도 안 하면 날 좀 주십시오, 날 좀 주십시오 하면 주님도 참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사도들을 순종해서 막달라 마리아 토일 안식을 지키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이 시간을 성서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여자가 캄캄할 때 아직 캄캄할 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남자들도 무서웠잖아요. 공동묘지 가려면은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6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적인 장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으로 주님을 유대인 전통적인 장례식을 거행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장례뿐만의 시간과 시간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상황에서 고쳐지고 사람으로 픽업해 주셨던 그 주님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장례시켜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을 잠담보면은 그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충하려고 일찍이 무덤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율법적으로 행동해도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자마자 아직 어둠이 가시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여인의 몸으로 달려왔다. 주님을 진정 사랑할 때는 묘지도 무섭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둘이 굴려져 있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확인한 마리아 즉각적으로 이런 사실을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거리가 꽤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가 거처하는 곳과 무덤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똑같이 주님을 쫓았지만은 주님께 세우신 사도들을 존중하고 순중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먼저 목회자에게 보고해야만 된다라고 한 사실을 신앙의 어떤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고하고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쉬었을 텐데 어젯밤에 잠도 못 잤기 때문에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기가 면구스러워서 그냥 어떤 사람 젊은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훨씬 더 달음질이 빨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요한은 사도 요한은 무덤 속을 몸을 굽혀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이렇게 쭉 구부려서 무덤 속을 봤어요. 돌로 된 무덤이거든요. 이렇게 구멍, 이 돌로 된 돌을 파서 판 무덤인데 여기 있는 이 로마에도 저 치테리나 가면 에투스족들이 판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 가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요한은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시몬 베드로는 조금 요한보다 나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조금 아마 더 천천히 달려왔을 겁니다. 뒤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은 무덤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그냥 둘러만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차이성을 기술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보고를 받고 두 사람 무덤으로 뛰어왔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진 아니했다, 들어갔다. 간단한 차이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왜 사도 요한은 스스로 기록했을까요? 이 미세한 차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세요, 신앙의 깊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어도 내 집이다, 이건 나의 집이다 라는 정도로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다. 내 집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곳이지만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못 느껴도 이게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집이니까 내 집이다라고 하는 정도라도 여기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정도 되지 않은 대상들이 보이게 될 거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내가 둘러보는 내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여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상관없는 대상이지만은 이게 내 집이다 그렇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깔끔한 사람들은 뭐 하나 흘리면 다 죽지 않겠어요? 정돈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 도움을 받아야 될 미숙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숙함에 안주해야만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두 사도들은 빈부덤을 휘둘러보고 이제 사도로 살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도들은 빈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차곡 정리된 상태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분명 예수님을 쌌던 그런 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개켜 있을까? 그런데 나유아는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기술을 하면서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퀘션마크를 가지는 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첫 단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활에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그냥 소설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마도 어깨를 그냥 들썩하고 이게 뭐 이상한 일이래 하고 그냥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사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도들 뒤를 따라가지 아니 뭐 리더인 예수님의 수제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인데 저들이 저렇게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돌아간다면 나도 뭐 여기서 더 지체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 나도 그냥 저 사람들 뒤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서술하는 하나의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굽히려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들 주님을 우리 인간을 생각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 애인이다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 영화도 만들고 그럽니다만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상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한국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난리가 났는데 제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각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쪽박만한 머리로 주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대열에 끼일 수 없는 자신을 치유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사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간을 회복시켜서 인간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삼받음이 많을수록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너무나 커서 결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다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아간 베드로나 요한처럼 가볍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지금 조난당한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바닷가에서 찬 그 밤을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닷가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뉴스로가 나오고 있으나 그 같은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날 거예요. 관계없기 때문에 뭐 슬픔에 좀 동정은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희생적인 몸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역시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신을 픽업하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신 주님, 그 주님의 주님을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마지막 장례라도 아주 풍성해 드려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그냥 대충대충 여며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다시 무덤에 와서 정성을 다하여 몇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장례를 완벽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헌신과 봉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여겨져서 속상하여 울었던 경험이 혹 있는지요? 네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마리아의 영적 시각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 하나는 보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나 사도 요한이 무덤 안을 둘러보았을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천사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시각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릴 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정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뵙는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를 동산을 지키는 보르띠에레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인지하신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그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은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익숙하게 듣던 바로 같은 톤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단번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하면 아 목사님이시네요 다 알잖아요. 어떤 모르는 분도 있어요. 누구세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누구세요? 제 음성이 좀 독특하다는데. 그 마리아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보니아 즉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구조를 받아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뛰어온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부모님들에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죽으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시 말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 하고면서 자신의 몸을 주님의 품에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울 때 남자들은 그렇게 모션을 취하지 않지만 여자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안기고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 잠깐 하고 마리의 행동을 제재시키셨습니다. 그냥 안 오시면 될 텐데 그러자는 아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 최초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나 난성의 과부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다만 죽음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나사로나 난성의 청년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전무하신 역사적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해요. 여러분도 부활하고. 그런 역사적 부활체를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제일 먼저 당신의 그 온전한 부활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손에게 하고 몸을 던지려고 할 때 잠깐 막 그러셨던 게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뭐 여러분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는데 명품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주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게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주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주 앞에 올 때는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고 오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다른 일을 해야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간다 해서 가능하면 정장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옷 하나 차 뒤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하고 벗고 뭐 나보로 하기 위해서 또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작은 행동 같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부지가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주중에 깨끗한 돈을 손에 쥐게 되면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그렇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를 목숨 버려 구원해주신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소홀히 하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만류하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배웠다고 하는 축복 굉장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라는 게 또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는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왜 나는 좀 더 기다릴 걸 갔다가 그냥 삘끔 그냥 무덤 보고 와가지고 그런 영적 축복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까 아마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영적 경험은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 많이 계세요. 영적 경험은 잔소한 경험 같아도
평생 잊어지지 않는 신앙의 하나의 바로메터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받았던 영적 경험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경험들을 회상하며 신앙의 다림줄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누린 마리아의 눈물을 거두어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거두라는 말씀, 너는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슬픔을 정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망을 정복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잉태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